약간, 어? 네. 어프로치 넣어야지, 뭐. 샤. 어? 이게 뒷바람이 있는데 앞에 떨어지면 안 굴러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는 클까 봐 걱정했는데 떨어져서 굴러서 저 굴러갈까봐. 뒤로 나가있고 뭐 걱정했는데 잘 맞았는데 이번엔 그러게요. 바람을 생각보다 많이 안 봐도 됐었나 봐요. 바람은 여기서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보니까 네. 이게 훗바람이라서 이 네.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옆에서 부는 옆에서 일으키는 옆바람. 거라 어프로치를 한번 잘해봐야 잘 봐야 되겠네. 되겠네요. 넣어봐야 네. 되겠네. 그러네요. 그린 쪽에선 바람이 많이 없네요. 아, 5, 7, 15, 20. 평상시 같으면 붙어야 돼. 오, 왜 이렇게 나이스. 자꾸 많이 간다고 생각하지? 어프로치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지? 어? 아니, 퍼트가 안 되니까 어프로치라도 넣고 어프로치는 이렇게 하는 싶더라고요. 겁니다. 자, 먼저 허락하겠습니다. 아, 호라, 오케이. 오, 이쪽에 왼쪽에 있네. 조금 있었죠. 나는 반대로 봤네. 반대로 보셨어요? 아, 굿샷. 참잘 친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 샤. 샤크샤. 진짜 뭔가 흔들림이 없네요. 딱 그냥 대놓고 치는 어드레스 백스 피니쉬 이런 느낌으로. 요 네홀은 아주 열심히 쳐봐야 되겠다. 마음먹고 한번 치자고요, 우리가. 6, 7, 8, 9. 네, 네올 딱 네홀. 좋아요, 좋아요. 네홀에 버디 몇개 나오나 한번 보자고. 앞바람이 좀 있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맞바람. 하하, 여보세요. 하하, 여보세요. 정답을 수 없다. 약간 내리막이다. 네. 점점 밀고 나가면서 졌어요. 맞죠. 아, 요거는 이제 버디 찬스다, 진짜. 네. 또 오르막이긴 한데. 오, 야. 오. 어프로치로 넣어야지, 뭐. 아, 아, 근데 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언덕 짧으면 일로 마운드가. 가고, 맞아요. 지나가면 이렇게 가고. 커서 그린 난이도가 확실히 있네요. 들어가자. 아, 오케이. 왼쪽. 오케이입니다. 나이스.
됐다 이건. 이건 됐어. 이건 됐어.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서부터 됐어. 아, 저요? 아, 굴러갈 때부터 됐어. 뭐 저기서 내려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스. 아니, 지금 오히려 최단 거리로 갔어요. 거의 그림까지 간 것 같아요. 저기가 맞고 쭉쭉쭉쭉. 뭔가 코스를 확실히 아니까 저는 약간 무서워서 우측을 봤는데 다 그대로 가서 거리 손해가 조금 있었어요. 그치, 저긴 다 내려오거든. 사실 저거 저기 뭐야, 저 IP 빨간 거 네. 절로 치면 딱 좋거든. 와, 내리막이 거의 그림까지. 진짜? 몇 메다 남아? 150이요. 난 그림까지 다 갔대. 제가 공략을 잘못했어요. 거의 100m 차이 났네요. 진짜. 짧았어. 살짝 들어 걸리면서. 오. 내 공은 어디까지 갔나? 어때, 저기까지 가지? 이렇게 구르면서 이 급소를 쳤는데, 아, 저 거리가 보통은 짧아서 저기 맞을 텐데, 들어갈 텐데, 저게 거리가 나니까 타고 이제 굴러서 저기까지. 어디까지 갔어요? 저기 옆에. 와, 와, 저랑, 아니, 150m 차이 났네요, 150m. 카트 이용해서. 그래도요. 어, 근데 너무 잘 치시다. 근데 어떻게 저까지 굴러가냐? 그러니까 제대로 탄 것 같아요, 여기 내리막을. 저도 15m만 왼쪽 갔으면 내리막을 그렇지. 탔을 것 같은데. 거기서 싹 올라가 있었지. 네네. 이거 들어볼게요. 네. 내가 여기서 공 치면서 공이 여기까지 온 건 처음이야. 보여주세요. 오, 나이스. 오, 완전 보디 찬스. 와. 어째 공이 그린까지 오냐? 정확했어요. 어프로치도 떨어지는 게 정확했고. 이 공은 거리가 너무 나서 못 치겠어. 어? 그러게요. 드라이브 거리가 확실히 이득이네요. 됐다. 됐다. 와. 저 먼저 홀아웃 할게요. 마지막 버디 펏 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버디. 와. 야. 버디. 나이스 버디.
근데 이거 공 진짜 신기하네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선에서 쓰이는 고탄성 신소재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 우주선에서 네, 쓰는. 우주에서 쓸 거를 여기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탄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떨어지고 날아가는. 우주까지 간, 우주까지. 이게 이제 월드레코드 WRC에서 세계 최장 비거리 골프볼로 공식 기록도 보유했다고 해요, 이게. 근데 비거리가 많이 나가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골프 이제 매니아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공은 이제 만약에 우리 채널에서 나가면은 뭐 다들 이거 쓰고 이제 비거리 쭉쭉 나가는 거죠. 예. 쭉쭉이 아니라 쭉쭉 나가는 거죠. 예. 아이고, 여보세요. 오늘 뭐. 야, 이거 홀인원 아니야? 감사합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저 지금 아이언 친 것 중에 제일 원하는 대로 갔어요. 마음에 드는 대로. 결과를 떠나서 임팩트가. 너무 좋아. 나는 이렇게 치다가 하체를 한번 쳐보려다가 확 땡겨졌어. 나는 거.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어. 원하는 대로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 전을 버디 하셨으니까. 이후로는 제가 버디하고 다음을 버디 하세요. 나도 버디하고 싶은데, 저기서? 그럼 최고죠. 그러면 100점이죠. 나이스! 와! 오케이! 아유, 집어넣지 못해서. 진짜 들어갈 뻔했어요. 나이스. 잠깐만.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게 딱 걸리네요. 아, 미리 꺾여, 미리 꺾여, 미리 꺾여. 거기가 내리막에서 이야 멋지다 멋지다 박진희 아이고 이야 아이고 여기서 이게 아이고. 되게 웃긴 게 저 긴장하는 거 보였어요? 버디 안 들어가서 아쉬운데 또 팔을 막으면 또 기분이 아이고. 약간 반은 이제 저런 거 이제 들어가면 그렇지. 그래, 그래. 만족하자. 오, 굿샷. 이거 잘 갔죠? 네, 나이스. 와, 굿샷. 감사합니다. 참 잘 친다. 칠게요. 네. 야, 오 나이스. 카트 탄 게 부러웠나 보지. 아까워.
전자 노래. 그런가 봐요. 어? 클럽을 잘못 가지고 왔어. 아니 어떻게 공을 그렇게 이쁘게 쳐? 아유 저도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막 감으로 치는 것 같아요. 아니지, 감으로 그렇게 치면 감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잘 안 먹어도 안 먹나 아니면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둘 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새끼는 꼬박꼬박 먹는데요. 양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활동량도 많고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새끼는 꼭 챙겨 먹자 그걸로 시합 다닐 때는 그래서 다섯 개씩 먹었어요. 입이 짧으니까 자주 먹으려고 틈틈이 네 그래서 항상 간식 가방 가지고 다니고 보약 뭐 이런 거 먹고 오우야 나이샤 감사합니다. 오우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좋지 않을까? 저는 조금 컸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크진 않아. 스피드 먹어. 아 그랬어요? 오우 진짜 오우 야 이게 마지막에 친 게 붙었고 저는 조금 컸어요. 거의 오케이 버디예요. 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되게 예뻐요. 코스 반대를 보니까 이 시야가 팍 튀어서 좋아. 네 아이스버디 아이스버디 네. 아야야야야라 약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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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봐